여러분, 그 남자가 이 여자 말을 잘, 이세 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렸을 때는 누구 얘기? 아, 어렸을 때는 엄마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요. 결혼해서는? 결혼했을 때는 아내 얘기.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는? 아, 내비 아가씨. 내비 아가씨 이제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 부산 내려오면서 사실 저희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조금 못 걸려요. 그 정도 거리인데.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는데, 이제 부산을 오는 길인데, 뭐, 대전 이야기를 좀차 안에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대전교회, 이제 지난주에 대전교회 여기 야유회도 있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 있고,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겨주려고 하고, 야, 정말 그 너무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차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차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대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자칫 이제 오늘 대전에서 예, 라이브 예배 드릴 뻔했는데, 대전으로 가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왜 대전을 가고 있지 해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서 부산으로 오느라고 저희가 조금 사실 저희가 일찍 출발했어요. 일찍 출발했는데 아무튼 한 30분 정도 조금 덜 왔죠.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산 지역을 사랑하셔서 부산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 부산 교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환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신 이 발걸음이 정말 천국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진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국에 뭐 대전, 부산, 뭐 서울 쪽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둘 세워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유대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호의로 이제 그 귀환 명령을 받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유대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성과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이렇게 뭐 뚝딱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이제 계속 싸움을 걸으면서 시비를 거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할도 없고,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고, 우리 맨날 이랬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렇게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려움에 이제 처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자기만을 이제 챙기기로 하는 그런 이기심에 또 있었고, 사람들이 간사해지고, 또 일을 못하기 위해서 서로 모함해서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반대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이 성벽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보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 만에 돌아왔죠? 일주일? 7년? 70년.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정말 이 성벽을 쌓은 것처럼 영혼의 성전도 함께 건축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받들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세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정말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뭘까요? 천사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샤샤샤샤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뭘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가지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지조는 있어야 해요. 그러나 고집은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이제 그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정말 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예, 너무 그냥,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지조와 자기의 고집은 다른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그건 자기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집, 내 주장, 이거 굽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고집, 내 주장을 굽혀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이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이 나서고 나대다가 그 일이 제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굽힐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뭐 천사들이 도왔다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주장을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맡겨드렸다, 그거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성도들의 연합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온통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은 블라블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이걸 딱 읽어야 되나? 이거 이름도 지금 뭐야? 발음하기도 어려워. 베레아가예 이거 막 하다가 왜 성경이 이런 게 다 있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뭐 문짝 달았겠지. 그냥 단순히 뭐 건축하였다, 뭐 들보 얹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간단하게 한 줄이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
우리는 그 여러분이 느헤미야 이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3장에만 잠깐 5절에서만 봐도 6번 나오거든요. 느헤미야 3장 전체에서는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28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일을 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멈췄더라. 재정이 없어서 멈췄더라.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멈췄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우리가 어때요? 내한테 시간의 여유가 많아요. 또 돈도 많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뭐합니까?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해외여행을 갈까? 무슨 명품을 살까?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죠? 네.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이에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 뭘 하겠어요? 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뭐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과 유혹과 죄의 방종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바빠야 합니다. 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십니까? 정말 빠듯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바쁜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많은 돈을 주면 그 여러분들의 영생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쁘시기 바랍니다. 나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그 다음은 하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느헤미야서 4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기습적으로 우리를 살해하려고 작전을 세웠다. 유다인들이 낌새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속으로 기습해 들어가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그런데 사정은 의외로 달라져 버렸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던 유다인들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원수들의 동태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0번도 더 그렇게 하였다. 여기 보니까 원수들의 동태를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알려준 거거든요.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계산하지 않고 정말 생색내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기꺼이 섬기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이렇게 솔솔 잘 풀렸더라. 예,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참 느헤미야는 먼저는 끊임없는 비난에 직면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었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야, 여러분 참 비웃는데도 아주 품격이 있어요. 아,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네, 아,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런 말 하면 어때요? 막 힘이 나요? 예, 낙심이 되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만 공격하면 다행이에요. 예. 우리 학계에서 1장 2절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가 너무 이른 거야. 이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이제 성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예. 여러분, 이 포로에서 처음에 귀환했을 때는 백성들이 어땠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야, 우리 뭔가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랬는데 정말 감격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때는 정말 감격하고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뭐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 세우지는 않고 자기들은 지금 호화 주택에 살면서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 성전하는 재건하는 것은 시기상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었죠. 꼭 지금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자기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 자기 그냥 사심이 앞선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뭘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이거든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느헤미야 4장 10절입니다. 공사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두려워 사기를 잃고 다음과 같이 상여 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전에고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 한 삽 못 지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나. 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지금 어때요? 매사가 지금 다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전에고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금 뭐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상여소리처럼 에야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원수의 방해들, 외부의 공격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의 불평불만이 정말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지도자들의 이 생명력을 갉아먹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 다른 게 힘든 것보다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까요? 여러분이 참 이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옆 사람까지 낙심시켜요. 그냥 자기만 나 좀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 좀 쉬겠어 이러면 좋은데 그런 모습들이 옆 사람도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뒷걸음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불평불만이라는 건요 참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하면 그것이 금방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에게 금방이 전염이 되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고 이제 영적 분위기, 영적 그 따스함은 이제 잃어버린 냉랭한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벌리는 입마다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신자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평불만의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도 죽는 거지만 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이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벽 뒤에 넓고 높은 곳에 집합시키고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그런데 내가 사열하면서 보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성주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 앞에 나아가 이렇게 격려하였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신가를 잊지 마시오. 여러분은 오직 용맹스럽게 싸우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과 고향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시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대비하자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폭로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래하여 우리들은 모든 성벽으로 돌아와 자기의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는 모든 사람의 반만 성벽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서 사방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뒤에서 격려하며 도와주었다. 흙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있었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하였으며 나는 항상 내 곁에 나팔수를 두어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비상나팔을 불 수 있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 숱한 그 방해와 시련들을 무사히 넘기고 불과 52일 만에 이제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까지도 그 대적자들까지도 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또 성도들의 연합과 그리고 깨어서 진리를 수호하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그런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전을 단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건물 꾸미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셨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내가 페인트 칠도 하고 뭐 물건도 나르고 내가 실제적인 노력과 봉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까 보세요. 공사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이 경제 그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게 막 호텔도 짓다가 말아 가지고 뼈대만 남겨 있고 그런 건물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건 몇 년 뭐 계속 방치돼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폐가처럼 돼 가지고 그건 뭐예요?
짓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노력과 봉사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을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방치해서 뼈대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건물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합니다. 건조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다가 딱 부러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 이 수분이 없는 나무들은 조금만 자극해도 어때요? 산불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바싹바싹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한 자극에도 금방 산불이 나버려요. 그냥 화산 폭발이 돼버려요. 아주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어떤 한마디의 말에도 금방 낙심해버려요. 금방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은혜의 수분이 없으면 바싹바싹 마르고 뻣뻣하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확 불이 나버리는.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의 오일,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져서 우리가 부드럽고 정말 매끈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 저 사람이 문제야, 아니 이 사람이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 문제거든요. 왜 우리가 그것을 놓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아무 얘기나 그냥 쉽게 내뱉지 말고, 그걸 괜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연약한 또 심령들의 괜한 어떤 비수를 자꾸 꽂아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들의 얘기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고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좀 겸손함을 우리에 이렇게 장착하도록 하십시다. 예? 하나의 무기처럼 우리의 몸에 좀 장착합시다. 그래서 정말 누구의 어떤 얘기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단순함, 그 겸손함.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게 보이거든,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 우리 그걸 좀 고민하면서 삽시다.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자꾸 말 실수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부족함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의 저런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커버해줘서 저 사람의 저런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걸 좀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오래 믿었다, 오래됐다는 이 신앙의 연수가 혹시 잘못하면요, 그냥 내가 이 진리를 믿고 깨달은 지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된 줄 알고 그냥 이 내 영이 잠들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된 떡은 어떻게 됩니까? 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하거든요. 오래됐다는 데서, 신앙의 연수가 좀 됐다는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곰팡이가 피어요. 쉰 냄새가 풀풀 나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참 우리는 좀 성형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의 그 인상이 그 표정이 정말 매정하고 표독스럽고 이기심이 그대로 박혀있고 또는 우울하고 정말 그런 늘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참 무슨 얘기하기가 겁나요. 예, 잘못 건드렸다가 화산이 폭발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성형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 아무리 좋은 성형외과도 이것을 뜯어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수술하면 될까? 예,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요, 이 52일 만에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이제 8장부터 10장 뒤에 쭉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거기 보면 이제 건축을 다 했잖아요.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축만 해놓으면 뭐예요? 건물만 세우면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 그 요즘 교회들 보면 말씀보다 정말 건물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렇게 애들을 쓰는지. 그러니까 말씀보다 건축이 우선이라기보다 말씀이 없으니까 건축에라도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거든요. 말씀에서 채우지 못하니까 좋은 건물, 화려한 장식, 그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을 느끼면서 아 여기는 잘된 곳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성문 앞에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영적 소생함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 때마다 뭘 하셨나요? 항상 말씀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게 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때마다 항상 무엇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잘 갖춰진 건물이 아니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골조가 되고 그래야 말씀으로 완성되는 성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루 중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인터넷 뉴스 기사는 뭐 그냥 수시로 확인하면서 그거 거의 이제 중독 수준으로 매일 이게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열어보고 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막 인터넷 뉴스들 뭐 여러 가지 뭐 동영상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는 그만큼 애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내가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가? 말씀과 기도에 바치는 시간이 더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짝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거칠고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금방 불이 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오케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읽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냥 읽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영적 소생함에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냥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뭐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문자입니다. 글자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오래전에 써놓으신 글자 이것뿐이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큰 영적 양식을 배불리 먹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쓰신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해야 우리의 육체가 뭐가 돼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된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중에 거할 뭐를 지어라? 너희 중에 함께 있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성막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식을 드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는데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뜰이 있습니다. 성소 첫째 칸, 성소 둘째 칸.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에는 뭐가 있어요? 네,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일곱 금등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법궤가 있고 예, 속죄소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는가? 자, 첫 번째는 마루가 없습니다. 왜 마루가 없을까요? 여러분 마루가 없으면 바닥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닥이 더러워요. 흙먼지예요. 그냥 땅바닥이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아스팔트 깔린 게 아니고요. 그냥 광야 그 바닥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발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이 흙먼지에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경외심으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루가 없는 겁니다. 매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 일을 등한히 하면 이제는 더럽혀져 버리는 겁니다. 자, 매일 씻는데 그래서 이것이 육체를 성전으로 만드는 일이고요. 두 번째 뭐가 없는가?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봉사하던가요? 안 그렇죠? 의자가 없다라는 것은 쉼 없는 그런 봉사 사역을 말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사무엘상 4장 17, 18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 엘리. 그 비대한 엘리는 이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남겨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성전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기 의자가 없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쉼 없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남을 위하는 삶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남을 위해 살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을 위한 삶이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혹시 대접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날 대접해 주지 않아, 그래서 교회 바꿔야 되겠어. 혹시 뭐 여기 우리 11시계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다 진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 아니죠. 누가 교회를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굴 드러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훈련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장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관 학교예요. 여기에서 이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장군들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널브러져 있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건 자기 집 안방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무슨 훈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 본발을 그대로 행하는 훈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훈련,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는가? 창문이 없습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요?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아, 맞아요. 빛이 들어와요. 자, 여기를 지금 다 이렇게 커튼 쳐놨어요. 이렇게 블라인드 다 내려놨죠? 자, 성소에 들어오면요, 이 성소 안에 빛이 있었어요. 뭐가 빛이었어요? 일곱 금등대. 이것만이 유일한 빛이었거든요.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오직 이 금등대는 뭘로, 무슨 기름으로? 예,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되는 이 등불의 빛으로만 어둠을 밝혔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 빛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의 빛에서만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발등에, 내 길에, 내 발등에 지금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빛은 헤드라이트가 아닙니다. 쫙 앞길에 쫙 이렇게 멀리 보여주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빛에 의해서 가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빛의 의지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이 없다는 것은 창문 너머로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걸 다 걷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여기 이제 물론 여기가 아,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볼 것이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 바람이면 바람이 분다, 낙엽이면 낙엽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 창문을 통해서 자꾸 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옆에 신경 쓰지 말라고. 창문,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창문이 없는 겁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안착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뭐에 빠져요? 기만에 빠지고 말아요. 오류에 빠지고 말아요. 비진리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 모습들을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렇게 잘못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의 빛, 그 빛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성령의 빛으로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 자 여러분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십시오. 저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진리인가? 성령의 빛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비춰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에 삼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그 길의 끝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 이제 다 됐어 이제 안전해 예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의 성령의 빛에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슨 일꾼이라고 부릅니까? 11시 일꾼. 이 11시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11시 일꾼은 11시 뭐? 일꾼. 일꾼은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게으른 일꾼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일꾼이라고 해서 뭐 자기 에너지를 다 그냥 막 있는 거 뭐 다 고갈되도록 다 그냥 이제 다 쓰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나가 자빠져 버리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콘센트 구멍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구멍이 두 개예요. 우리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아서 11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전원을 공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처럼 배터리는 어때요? 자기 에너지 그냥 있는 거 쭉 다 쓰면 그 다음 폐건전지가 돼요. 이제 버려지게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면 버려지는 그런 일꾼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전원을 공급받아서 11시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제가 만드나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구멍이 두 개인데요. 여기에 하나만 꽂으면 어떻게 불이 들어옵니까? 컴퓨터가 작동하나요? 안 해요. 하나만 꽂으면 전원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의 관계만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교회와의 관계든지 성도들과의 관계든지 둘 중 하나의 관계만 깨져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정말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이 성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죽습니다.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내가 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 뭘 보고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뭔데요? 아, 말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고 있으면 그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랑 관계가 좋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성도들과, 신자들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하, 뭐 말씀 잘하고 그래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믿음 좋은가? 그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신앙이 좋은가? 그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 동료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나에게 나눔이 가고 있는가? 그게 내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 미워하고 누구 꼴보기 싫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이 단톡방에 빨래하는 이등병 얘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부대에서 이제 그 한 이등병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막 이렇게 온손을 훅 불어가면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곳을 지나가던 이제 소대장이 아, 안쓰러워서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죠.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병이 예, 취사장 가서 예, 뜨거운 물 얻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이거 군기 빠졌다고 이제 이렇게 혼만 났죠. 소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아 이제 다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또 중대장이 지나가다가 아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김희병 취사장 가서 빨래 좀 물 예, 뜨거운 물 얻어가지고 빨래 좀 하지.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병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가면 뭐예요? 야단만 들으니까 안 갔어요. 자 안 가고 이제 있는데. 아, 계속 그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높은 상관이 옵니다. 보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좀 달랐어요. 아, 김희병, 주의사장에 가서 좀 뜨거운 물 좀 얻어오게, 나 세수 좀 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가가지고 아, 이렇게 이제 뭐 대대장님이 뭐 이렇게 한다니까 당장에 대야 이제 얻어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대대장이 아, 그 물로 좀 손이 많이 시려울 텐데 온손이라도 좀 녹여가면서 빨래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 세 명의 상급자 모두 다 부하를 배려하는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작 부하에게 도움된 사람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뿐이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배려한 거야. 또 좋은 말 해준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했다, 사랑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내 방식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오히려 야단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방식,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도 뭐 나름대로 교훈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명 다 뭔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여러분, 글쎄 말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실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를 또 일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해요? 뭐 때문에 싫어해요?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직접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하고 남을 위한 사랑의 봉사와 말씀의 등불에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서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건물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외적 모양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곰핍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혹시 내 심령이 바싹바싹 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갈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거칠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은혜로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매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함께 쉬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